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협이 무기한 집단 휴진이란 강수를 뒀는데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첫 소식 차윤경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어제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는지, 총 벌기 대회에 강제로 참가하게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뭐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신고 들어왔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에서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는 등 의사들의 강경투쟁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다만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하겠다라는 의협의 엄포를 놓고는 의료계 안에서 당황스럽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주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경기도 의사회장도 의대 교수 등도 발표 때 처음 들었다고 밝혔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신중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집단 휴진 참여율이 정부 집계 기준 14.9%로 저조하기도 했고 동네 병원 개원의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과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의협은 의대 교수 단체들과 연속 회의를 한 후 내일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인데 전공의 단체는 빠졌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